애니멀로 TV. 집은 저기세요. 맞습니다. 저기가 그 원두막자리입니다. 예, 이쪽 만수위가 됐을 때 딱 그 올라갈 만하죠. 네, 그 자리예요. 이쪽이 다 원두막이라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고, 이 나무도 자르지 않고 그 양쪽 사이로 뭐 이렇게 하든지, 그거는 지금 테드님이랑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생물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 있던 생물은 버들붕어 9마리예요. 버들붕어 토종 베타죠. 네, 이따가 스티로폼 박스에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버들붕어 9마리, 생이새우가 100마리, 우렁이 10마리, 꼬마 미꾸라지 100마리입니다 네, 여기 100마리, 그리고 100, 토종 송사리죠. 송사리 120마리. 네. 줄새우 100마리입니다 오, 좀 죽었다. 물이 탁해졌는데 빨리 해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줄새우 100마리까지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갈 생물들입니다. 빨리 좀 풀어줘 보겠습니다. 와, 버들붕어 9마리. 일단 보시면 미꾸라지를 빼고 우렁이들 10마리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마리. 2마리는 서비스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줄새우들인데 줄새우가 좀 많이 죽었어요. 네, 줄새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생이새우들도 100마리 가량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생이새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송사리 120마리. 네. 그리고 옆에 버들붕어 9마리인데 더 사고 싶은데 일단 상태를 보고 싶어서 샘플로 9마리만 사봤는데, 얘는 수컷 같고, 토종 베타예요. 토종 베타 버들붕어는. 암컷 같은 애들도 있고요. 여기 무한 번식되면 최고겠는데? 일단 최초 9마리 될 거니까 나중에 통말로 내년에 또 몇 마리인지 이렇게 잡아보면 또 자연 번식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런 환경이 사실 버들붕어가 번식하기는 좀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어서. 예쁘다. 그리고 미꾸라지. 미꾸라지는 조금만 더 이따가 넣을게요. 원래 그 물맛댐이라는 게 사실 제대로 아가미가 적응하고 하려면 며칠이 걸려요. 한 3, 4일에서 일주일도 걸리기 때문에 수질 적응이라기보다는 온도, 여긴 지금 야외였잖아요. 얘네는 택배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온도만 좀 맞춰주는 그런 약식 맛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물 자체는 굉장히 맑아요. 맑은데 흙 바닥이라, 바닥 자체에 저희가 방수포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러워 보이는데 맑은 물입니다. 네.
10분만 이렇게 있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똥 바가지의 역할이 진짜 크네요. 최고다, 연못에서. 송사리들도 체형을 보니까 암수가 적절히 섞인 것 같습니다. 송사리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몸통이 얇은 게 수컷이고요. 잘 안 보이네. 네, 위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얇은 게 수컷이고 머리 쪽이 크고 복부가 큰 애들 암컷입니다. 이 친구들 넣는 모습을 찍어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이네요, 고프로를 들었습니다. 한번 설치를 해보고 생물 이제 넣어볼게요. 와, 너무 예뻐요. 이쪽으로 가져와서 할게요. 우롱뇽 같아요. 우롱뇽 알들. 용룡 안녕. 고프로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 버들붕어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가라. 버들붕어 9마리는 다 넣습니다. 우와. 우와, 무거운 거네. 우와, 해운다! 해운도 있지? 이건 송사리야. 송사리? 아, 송사리. 송사리가 뭔데? 얏? 얏? 죽은 건가? 얏? 죽었네. 우와! 던지 마요. 미끄미끄래? 다음에 물고기 더 살까, 소민아? 응? 안 돼. 왜? 물고기 더 샀잖아. 더 샀으니까 안 돼? 응. 알겠어.
이게 붓꽃이래요, 붓꽃. 애니멀로우 TV